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비트로닉스의 신작 네. 아벨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벨하라는 게 포르투갈어로 네네. 벌입니다. 벌. 그놈의 벌. 예. 이 막 이런저런 벌들을 이름을 붙이다가 이제 동이 난 거죠. 그죠, 그죠. 동이 나고 그래서 마땅한 이름이 없다 보니까 포르투갈 쪽으로 가서 포르투갈어로 아베라 네, 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베라 트로피컬 퍼즌은 비트로닉스의 빈티지 퍼즈톤에 대한 오랜 연구와 열정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강렬한 빈티지 클래식 퍼즈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개성 만점의 브라질리언 퍼즈까지 폭넓은 퍼즈 사운드를 담은 멀티플 퍼즈입니다. 로우 배터리 게르마늄 퍼즈, 거대한 헤드룸을 제공하는 퍼즈, 정제된 미디엄 게임 퍼즈까지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퍼즈 사운드를 제공하며 풋스위치를 더블탭하여 모드를 전환하거나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트로피컬 모드를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비트로닉스의 디자인이 한번 개편이 된 이후로 네네. 외관들이 아주 너무 멋집니다. 그죠? 네, 아까 꺼내자마자 이 사운드 오퍼를 보고 있는 건우 씨도 예쁘게 생겼네요. 바로 얘기를 할 정도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비트로닉스의 이 퍼즈, 미니 퍼즈들 사이즈보다는 좀 크게 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달 보드를 구성하실 때 사이즈를 보시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드,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버즈, 이펙트의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하이, 로우,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플레이버 토글, 세 가지 퍼즈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풋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하거나 더블탭하여 모드를 전환, 홀드를 하고 있으면 트로피컬 모드를 작동시킵니다. 오늘은 일단은 퍼즈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즈를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네. 사운드를 들으면서 네, 이 모드를 바꿔가면서 사운드도 들어보고 트로피컬 모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팬더 앰프의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을 했고요. 네. 이 빈티지한 게르마늄 퍼즈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아마 요 모드가 로우 배터리 게르마늄 퍼즈 모드인 것 같은데 네. 이 저희가 실제로 이 빈티지 퍼즈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로서 약간 굉장히 정말 흡사하다. 심지어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는 이 노이즈까지도 실제 빈티지 퍼즈와 굉장히 흡사한 네.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그래도 볼륨을 줄여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정도 이 차이가 있고 이 굉장히 이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 페달의 사운드를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네. 모드 열린 그죠?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모드랑 두 번째 모드랑 이 뉘앙스와 분위기 확 모든 면에서 확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 모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각 모드에 따라서 여기 총 6개의 LED가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카메라엔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힐 것 같긴 예, 합니다. 이 네.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은 트로피컬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LED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한번 연주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 진짜 극빈티지 퍼즈부터 네. 모던한 퍼즈 그리고 개성 넘치는 퍼즈까지 하나의 케이스에 담아낸 이 비트로닉스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다 때려박은 그런 퍼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잡아볼게요. 네. 뭐 일단은 어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운드가 굉장히 잘 잡혀져. 와, 이 하이가 올라가니까 엄청나지. 네. 오, 여기서 저는 아까 이게 참 매력적이던데 이게 또 이렇게 들으면 무슨 집에 있는 저기 뭐야 똘똘앰프보다도 네? 못한 소리 난다고 사람들 뭐라 할 것 같은데
든 생각인데요. 이, 이 게르마늄 빈티지 게르마늄 퍼즈들 사운드를 잘 복각을 해놓은 페달인데 오늘 이렇게 사운드 쭉 듣다 보니까 진짜로 60년대 60년대 특히나 60년대 후반 같은 경우 퍼즈를 쓸 때 이런 소리가 연출이 되면 진짜로 가장 그 시대 가장 희귀하고 독특한 느낌의 이펙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슬라이서라든지, 그죠 그죠, 그죠. 비트 크러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볼 아르페지에이터 이런 독특한 페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타를 치는 건지 신디사이저를 연주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문득 오늘 이 사운드를 뚝뚝뚝뚝 끊어지면서 들릴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약간 연주랑 어긋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간 딱 붙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런 느낌들을 듣고 있으니까 60년대에는 이 퍼즈라는 페달이 정말 최첨단 이펙터 사운드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빈티지 빈티지라고 막 쫓고 이런 막 이거를 따라하고 싶은 사운드들이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때 최고의 기술력을 만든 최첨단 장비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쉽게 하면은 뭐 신상이죠. 신상 최고 신상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 음악의 발전함에 따라 특이한 이펙터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운드를 녹여내서 또 어 그 대중들로 하여금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은 게 또 아티스트의 몫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의 어떤 욕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장르별로 지금 사운드가 많이 발전해서 정말 요즘에는 이 그 사운드 메이킹 했을 때 이펙터 매개는 어떤 그런 체인이라든가 이 경우의 수가 무한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테이프로 녹음하고 뭐든지 다 어떤 그 이제 한계가 좀 어느 정도 존재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지미 헨드릭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미 헨드릭스가 예전에 그 어떤 그러니까 쉽게 살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전으로 치면 가요 톱 10이고 뭐 지금 요즘에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중심이라든가 네네. 뭐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엔카운트다운 같은 엔카운트다운 네.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데 나와서 하는 뭐 방송 같은 게 이제 영국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거기 어떠냐면 그게 아마 다큐로 있을 거예요. 아, 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기타리스트라는 제목이었나 뭐 그런 걸로 또 기타리스트 특집이 있고 그게 있고 그 다큐멘터리가 예를 들면 뭐 1930년대부터 뭐 계속 그때 이제 당대 최고 뮤지션들이 그 약간 밤무대 같은 네네. 무대에 올라와서 그 막 연주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 듣고 다 턱시도 이거 입고 와서 그 틀면 춤을 춰요. 네네. 근데 거기서 보면 다 약간 뭐 이렇게 슈 이제 슈트 입고 기타 이만큼 올려서 뭐 이런 거 하는 가수들 나오다가 네. 이제 계속 그런 애들만 나와요. 그런 뮤지션들만 나오다가 이제 지미 헨드릭스가 이제 60년도 후반에 나옵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봅니다. 감전이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음악을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다가 이제 1년 차로 갑자기 컬러 TV로 변합니다.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음악을 약간 즐길 준비가 됐어. 근데 아직도 어설퍼. 그 여전히 그런 슈트를 입고 있고 막 드레스 같은 거 입고 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영상들 보면은 다들 그 공원 같은 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발광을 하잖아요. 막 옷을 벗고 나체로 뛰어다닌다든가 되게 유명한 영상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그 지미 헨드릭스의 그런 사운드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쵸, 이 그쵸. 사운드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뭐 충격이었던 그런 그지 않았을까. 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 얘가 지금 들었을 때 그때 그 사운드 정수를 잘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부터 모던한 퍼즈 사운드까지 모두 담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퍼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좋아할 만한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비트로닉스의 아베라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렸습니다. 로얄 젤리를 또 뛰어넘는 또 하나의 페달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이게 아까 현 PD님 말씀처럼 또 이
얘네들이 여기 또 하나 기술을 촥 한번 또 힘을 확 실은 느낌이 나거든요. 비트로닉스에서. 그래서 요것도 이제 퍼즈 매니아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뭐 네, 여러분 퍼즈는 뭐 사실 올라운드는 힘들죠. 네. 역시나 퍼즈를 좋아하시는 유니크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로닉스의 베스트 앨범. 모든 비트로닉스의 멋진 퍼즈 사운드들을 하나의 케이스에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즈 매니아 혹은 나는 좀 유니크한 스타일의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